안녕 여러분, 취향기록장 서록입니다. 짜잔. 지난 위시리스트에서 털어봤었던 지그재그 편 혹시 안 보고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 영상을 먼저 봐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제가 진짜 예쁘다고 생각되는 애들을 열심히 뽑아가지고 오늘 한번 룩북 하울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쇼츠로 이미 몇 개 막 풀어봤었잖아요. 근데 진짜 반응이 다들 좋았어가지고 아주 뿌듯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약간 옷 입히기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하나씩 입어볼 건데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요 스커트입니다. 일단 입어보고 올게요. 여러분 제가 이거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진짜 문이 폭주한 저를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 스커트 어디 거냐고 진짜 많이 여쭤봐 주셨거든요. 근데 정말 가성비 대박입니다. 제 기억에 이게 3만원대였던 걸로 알고요. 그리고 살짝 면재질이잖아요. 그래서 빛을 받으면 다리 비치는 게 조금 있긴 해요. 근데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속치마가 같이 덧대어져 있어가지고 아이보리 컬러로 충분히 구매해도 괜찮더라고요. 무엇보다 얘가 사선형으로 휘감듯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걷기만 해도 이 레이스 스커트가 이렇게 포인트가 너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 뒷면에 또 살짝 이렇게 트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걸어다니거나 아니면 이렇게 계단을 올라갈 때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잘 산 템이고 레이스 패턴 자체 하나만으로 너무 포인트가 살아버리니까 이런 단조로운 컬러의 티셔츠랑 같이 입어도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입고 여러분 놀러가서 사진 찍어주실 때 인스타에서 사진 잘 나오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면 이 레이스가 이렇게 흔들리는 그 디테일이 훨씬 잘 담겨가지고 놀러 가실 때 꼭 인생샷 건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여름까지도 충분히 입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두껍지 않아서 완전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짜잔!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원피스입니다. 보시면 여러분 어깨 쪽이 굉장히 좀 넓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나시류 같은 거 입을 때 아무래도 부유방이랑 이런 게 좀 튀어나오는 게 신경 쓰일 수 있는데 얘는 여기가 이렇게 넓게 나왔다 보니까 이 부유방을 싹 좀 커버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아방한 핏으로 떨어져서 마지막으로 마무리감은 굉장히 풍성감 있고 좀 볼륨이 있게 호박치마처럼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게 포인트예요. 원피스처럼 입어도 좋지만 제가 이걸 시켰는데 이게 아직 배송 이슈 때문에 안 왔거든요. 근데 얇다구리한 부츠컷 팬츠 같은 거 이렇게 레이어드로 같이 입어주면은 상의로서 코디하기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시만 입는 게 조금 불편하다 하신 분들 이런 밤막이랑 또 같이 매치해서 입어도 좋단 말이죠. 그리고 나시만 입으면 추울 수도 있는데 이런 거 하나 또 들고 다니면 침에 들어갔을 때 좀 춥다 싶으면 이런 것도 하나 걸쳐주면 되니까 그래서 나시 원피스긴 하지만 어떤 아이템이랑 매치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느낌으로 코디할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가지고 진짜 강추드립니다. 무엇보다 소재도 여러분 진짜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바로 요 반 스타킹? 니삭스? 아무튼 요 스타킹인데요. 요즘 같은 계절부터 조금 초여름까지는 너무 맨다리로만 다니면 아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 스타킹 한번 이렇게 매치해서 신어봤는데 프레피룩 같은 좀 그런 소녀스러운 감성부터 시작해서 그냥 이렇게 좀 심심할 수 있는 다리에다 이렇게 포인트가 딱 살아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검정 색깔 컬러랑 아이보리 색깔 컬러 이렇게 두 개 샀거든요, 여러분. 끝에가 이렇게 짱짱하게 덧대어져 있어가지고 절대 흘러내려오지 않아요. 그리고 약간 저도 걱정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게 너무 짱짱해서 그럼 살쪽 티처럼 보면 어떡하지 했는데 보니까 딱 무릎은 뼈잖아요. 그래서 그 무릎 뼈 밑에까지 와가지고 딱 그 살이 안 튀어나와 보이게 만들어주는 선까지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미쉐린 타이어처럼 이렇게 살이 울퉁불퉁해질까봐 걱정돼서 못 시도해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도해보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추천드려봅니다. 특히 얘네들은 여러분 이렇게 살이 살짝 비치는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반 스타킹처럼 또 너무 덥지도 않고 포인트가 좀 시스루로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다만 얘가 좀 얇다 보니까 금방금방 올이 나가서 여러 개를 쟁여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천! 여러분 요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요 블라우스인데요. 약간 한
한복이 떠오르는 그런 느낌으로 쉬어한 느낌의 시스루 블라우스예요. 특히 얘는 보시면 이렇게 앞에가 리본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이에요. 다 묶었을 때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리본이 사실 조금 이렇게 주렁주렁 내려와 있는 게 이거를 예쁘게 잘 묶어서 정리하지 않으면은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리본이 조금 애매해서 이렇게 성글게 조금 앞에 텀을 많이 두고도 이렇게 입어봤는데 이 리본이 이렇게 좀 뭔가 주렁주렁하게 앞에 달려있는 이 느낌이 살짝 좀 아쉬운 느낌? 아, 이 재질은 너무 예쁜데 리본이 진짜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드는데 어쨌든 한번 원피스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러분 이렇게 원피스를 한번 같이 입어보고 왔는데요. 어떤가요?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안에 받쳐 입으니까 또 느낌이 완전 색달라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쵸? 약간 이런 나시 원피스를 사실 여름에는 좀 단독으로 입어도 괜찮긴 한데 이런 게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안에 어떤 걸 받쳐 입을까를 진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레이어드 티 같은 그런 티셔츠는 잘못 입으면 너무 딱 달라붙어가지고 굉장히 느낌이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거 안에 받쳐 입을 만한 좀 그런 아이템이 없을까라고 제가 진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입으니까 완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어드 템으로 계속 안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요즘 잘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피스랑도 잘 입고요. 저는 반팔 자켓 있잖아요. 그런 거 입을 때 또 안에 이런 거 긴팔티 살짝 하나 입어주기도 해요. 뭔가 요즘 같은 날씨가 애매하게 반팔 입으면 춥고 긴팔 입으면 또 덥잖아요. 그럴 때 딱 후트루마뚜루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여러분 치마바지입니다. 제가 이 컬러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보자마자 냅다 담았거든요. 그리고 질이 살짝 새틴 같은 그런 느낌에다가 차분하게 애쉬 느낌이 있는 그런 블루 컬러의 치마예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컬러가 진짜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렇게 치마바지여가지고 활동하기도 진짜 편해요. 사실 이렇게 좀 숏한 기장이 유행을 해서 입고는 싶은데 너무 짧아가지고 시도를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얘는 이렇게 치마바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여러분 얘가 약간 로우라이즈 같은 느낌이어서 엉덩이가 겁나 큽니다. 여기 허리가 겁나 커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드러나는게는 못 입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렇게 위에 긴 거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가려가지고 입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제품 바로 이 니트 세트입니다. 한번 입어보고 올게요. 여러분 우선 니트만 한번 입어봤고요. 알파카랑 울이 섞여 있어가지고 얇다구리한데 한여름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저처럼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한여름에 입기엔 조금 더울 만한 그런 소재감인데 어떤 분들은 여름에도 이렇게 긴팔만 꼭 고집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좀 그렇게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한여름에 이제 차량으로 실내로만 이동할 때는 또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아이템이었어요. 전체적으로 핏이 약간 이렇게 신축성이 있어서 쫙쫙 잘 늘어나는데 그게 막 올 풀릴 것 같이 그렇게 늘어나는 느낌이 아니라서 2만원대 대비 질이 너무 괜찮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세트인 비스티에를 같이 입어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비스티에가 여러분 살짝 보시면은 밑에가 이렇게 둥글게 좀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래 있는 니트를 살짝 안에다 넣은 다음에 비스티에가 이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입는 게 훨씬 예쁜 것 같거든요. 이렇게 입으니까 훨씬 깔끔하죠. 그리고 치마 바지로 갑자기 돌아가 보자면 제가 지금 이런 탑이랑 니트 이렇게 두 개를 안에 넣었잖아요. 보기 싫게 이렇게 블룩 나오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느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안에 넣어서 입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진짜 딱 이렇게만 입으면 뭔가 너무 데일리 룩스러워가지고 살짝 포인트를 줄 만한 게 없을까 하다가 이 양말을 한 번 더 해봤는데 역시나 은근히 포인트가 산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면서 이 양말도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더워서 땀 차는 게 느껴지기 전까지는 전 정말 잘 신고 다닐 것 같습니다. 짜잔! 여러분 이 밑에 있는 이 치마만 한번 갈아입고 와봤는데요. 요거는 지금부터 한여름까지 입기 너무 좋을 만한 소재감부터 컬러감, 패턴까지 진짜 다 너무 찰떡인 그런 제품입니다. 약간 빨간 머리 앤처럼 남프랑스의 어떤 초원에서 뛰어노는 소녀가 입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치마입니다. 이게 밝은 컬러, 어두운 컬러 두 가지로 있었는데 전 밝은 컬러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너무 시원해 보여서 대만족이고요. 스트라이프 패턴이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런
메리제인 슈즈 같이 신어주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생각하는 스커트의 베스트 코디는 빨간 색깔 플랫 슈즈? 제가 이거 시켰는데 품절돼가지고 다시 시켜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 빨간 색깔 플랫 슈즈랑 그리고 여기에다가 패턴이 있는 이런 반팔 티를 같이 입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말고 제가 지난번에 바이탈 사인 마라톤 티셔츠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티셔츠가 완전 그래픽이 쨍하고 컬러감도 되게 비비드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중앙에 이렇게 패턴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티셔츠랑 같이 입어주면 너무 시원하고 또 포인트도 확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 걸로 한번 갈아입어 보고 올게요. 여러분 미쳤죠? 너무 예뻐. 이런 식으로 반팔티 같이 입으실 때는 이렇게 넣어 입는 것도 예쁜 것 같아요. 요 허리 쪽이 보시면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세로 골지로 돼서 약간 짱짱한 고무줄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프리사이즈인데도 허리에 이렇게 딱 맞게 핏이 돼가지고 핏감이 진짜 너무 예쁩니다. 그런데다가 이렇게 넣어 입어주니까 중앙에 있는 이 그래픽으로 좀 더 시선이 확 집중이 되면서 너무 예뻐요. 지금 당장 어디 놀러 가고 싶은 그런 룩이네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머리도 한번 살짝 바꿔보고 왔는데요. 제가 요즘에 여고 추리반 진짜 좋아하는데 그 여고 추리반의 그 비비님이 제가 비비님 진짜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번에 저처럼 빨간색으로 염색을 하시고 또 머리 이렇게 하고 1화에 나오셨길래 제가 요즘 그 뒤로 굉장히 자주 손민수하고 있거든요. 여름철에 머리 그냥 땋는 게 조금 심심하셨던 분들이라면 말아주기만 해도 또 느낌이 완전 달라져가지고 이것도 한번 요 코디에 같이 추천드려봅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예쁘죠? 게다가 이 기장도 너무 짧지 않거든요. 보시면 제가 지금 160 기장으로 무릎 선을 닿을락 말락하는 미디 기장이에요. 근데 이 미디 치마들이 애매하게 다리가 두꺼워 보일 수 있는데 얘는 A라인으로 이렇게 퍼지는 그런 핏이어가지고 전혀 그러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핏이 너무 예뻐가지고 완전 강추드리는 그런 제품이에요. 여러분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요 바로 요 바지입니다. 이거는 애프터 원데이에서 구매한 제품이고 부츠컷의 느낌인데 옆에 보시면 발 라인 끝쪽에 셔링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되게 포인트가 있는데 또 무릎 쪽에도 보시면은 이 미세한 셔링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얘가 되게 신축성이 좀 좋아요. 그래가지고 입고 다녔을 때도 굉장히 편한 느낌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컬러감이 너무 막 노란빛이 도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살짝 그 흰기 도는 레몬색? 상아색 컬러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지금 너무 헐벗은 느낌이라서 상의를 한번 입어볼 건데 요 상의 여러분 컬러 미쳤죠? 너무 예쁘지 않나요? 빨리 갈아입어보고 올게요. 여러분 두 개가 세트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예쁘니까 심층 인터뷰 같은 느낌? 동남아 해변이 떠오를 것 같은 그런 물빛색입니다. 그래서 컬러감이 진짜 너무 예쁜 민트 컬러감이고요. 게다가 세로 골지여서 입었을 때 이렇게 날씬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고 여기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셔링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애프터 원데이가 진짜 이런 레이어드 템인데 디테일이 살아있는 제품들을 정말 잘 가져오는 것 같아서 냅다 구매했는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살짝 지금 머리가 좀 언밸런스긴 한데 이렇게 긴 머리 풀어 헤치고 이렇게만 입고 다녀도 충분히 예쁜데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나시도 한번 같이 입어봤는데요. 어떤가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얘가 살짝 연두 색깔 느낌이 나는 그런 민트 컬러고 얘는 진짜 찐 레알 물빛 소라색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두 개를 컬러 조합을 같이 해서 입으니까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살짝 좀 더 캐주얼하고 좀 더 힙한 느낌? 또 안에 입은 이 탑이랑 마찬가지로 되게 쫀득쫀득하고 쫀쫀해요. 거기다가 이렇게 몸에 딱 달라붙는데 그게 막 민망하게 딱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핏감이 예쁩니다. 근데 이 레이어드 룩에서 여러분 마지막 활용 점정은 바로 이거죠. 이거죠. 이 레이어드 스커트인데요. 제가 오관자 스커트를 진짜 사고 싶었지만 살짝 이런 긴 게 잘 없었다. 그랬던 그 제품을 제가 드디어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화이트 컬러랑 민트 컬러 중에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상의랑 좀 깔을 맞춰야 될 것 같아서 민트 컬러로 구매를 해봤는데 여러분 진짜
진짜 너무 예쁜 옥색이에요. 좀 동양미가 이렇게 뿜뿜하는 그런 느낌이 살아있습니다. 이런 치마 여러분 어떻게 입어? 막 이러시는데 그냥 집에 있는 이런 바지 있잖아요. 이런 거 위에다 그냥 입으시면 돼요. 바로 이렇게. 아니면 뭐 안에다가 뭐 치마 같은 거를 입어도 예쁘고 완전히 다 비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에 입은 아이들이 다 비치는 느낌도 괜찮은데 저는 이렇게 해서 입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이런 레이어드 템들은 뭐가 더 바깥에 나오느냐, 뭐를 안쪽에 배치하느냐, 그 배치하는 순서에 따라서도 느낌이 달라지고 그게 또 나만의 개성이고 나만의 취향이 될 수 있어서 입는 재미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때요? 방금까지는 그냥 현대인이었는데 이 치마를 하나 입는 순간 뭔가 우리 한국미가 더해져 버리는 그런 코디가 완성이 돼버리지 않나요? 그래서 제 기준 이거는 전시회 있잖아요. 나도 예술적인 사람인 것처럼 입어서 그런 분위기에 잘 녹아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요 스커트를 구매하신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어떤 룩에든 이거 하나 딱 매치하는 순간 갑자기 없던 감성이란 게 생겨버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저의 최애 착장, 오늘 최애가 너무 많아서 최애를 하나 꼽기가 진짜 어려운데 아무튼 저의 좋아하는 룩 중에 하나인 이 옷을 입고 찍어보는 마무리입니다. 오늘 제가 지그재그에서 가성비 좋은 아이들로만 데려온 여름옷 타올들 어떠셨나요? 제 기억에 이 바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5만원 언더로 진짜 가성비가 괜찮은 제품들이어서 정말 흔하지 않으면서도 예쁘게 또 여름에 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저는 더 취향 가득한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때 만나요. 안녕. I left my heart behind me by the dear old river Rhine. Through the vineyards we will wander by and by, just you and I, no more we'll sigh. Then our lip will cling while gripping to the vine beside the Rhine when she is mine. And the sunshine of our love will flood the sea year after year when bloom appears. Bright moonbeam quiver on the rippling Rhine River, and my sweetheart's waiting by the vine. Love dreams remind me I left my heart behind me by the dear old river Rhine. Bright moonbeams quiver on the rippling